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복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보복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복할 목적만 없어지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판사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피고인의 고의라는 건요,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내 내심에 정말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복 목적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신고 이후에 뭐 흉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했고 그 동기가 아 범행 신고였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네. 사실 그런 변명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아요. 유치미 없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보복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을 몇 차례 받은 사례가 있어요. 불과 한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시종일관 나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을 하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가 본 특징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범이다. 네, 오히려 왜냐하면 감정적이라기보다 예, 계획적이다. 아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우발적으로 막 가서 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치밀함으로 잘 살면 될 텐데. 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강릉에서 2012년 8월에 일어난 보복 살인 사건이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우연한 차량 접촉 사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건이에요. 접촉 사고로? 네. 접촉 사고가 이제 났고 피해자가 나와서 가해자한테 이렇게 차량 번호를 이렇게 수첩에 적으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시지 뭐 그랬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가해자가 조금 자기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이 그런 말을 한다고 차를 몰고 피해자의 그 무릎을 박아요. 차량으로 가서 그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피해자를 막 이렇게 폭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해자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거고 한 10여 개월이 지나서 실제로 이 가해자가 이제 기소가 돼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집으로 오거든요. 야, 네가 이러이러한 범죄로 이제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을 거야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 공소장을 받고 이 가해자가 이제 격분하는 거죠.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받아야 돼? 라는 그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요. 강릉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성이고 가구점 주변을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돌면서 범행하기 좋은 시간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없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좀 잔인하게 목이랑 어깨 부위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하고 나중에 CCTV를 보니 이 불과 들어가서 그 피해자를 사망하게까지 한 시간이 3분밖에 네네.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접촉사고로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의 분노가 진짜 이게 인생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